남쪽 지방에서는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 깜짝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때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되기도 했는데 올해 유독 겨울의 시샘이 대단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부터 굵은 한방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던 산간마을은 순식간에 눈밭으로 변했고 산중턱 외딴 집은 눈에 폭 쌓였습니다. 고갯길에는 제설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쌓인 눈을 치우고 모래를 뿌립니다. 차들이 통행이 안 되는 것 상태죠. 처음 우리가 길을 보시다시피 안행 구간은 아직 차 못 다녀요. 미끄러집니다. 잠시 한겨울로 돌아간 농촌. 부부는 눈 덮인 밭에서 그래도 봄 농사 준비에 열심입니다. 세상이 뽀했어요.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번 벌써 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깜짝 폭설로 봉화에는 12.5cm, 영주 6.5, 안동에도 1.2cm의 눈이 내렸고 한때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3월 중순에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건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10도를 웃돌면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설주의보도 건조특보로 변경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